오늘 거룩한 맥주 처음 열매를 바칠 날입니다. 정성다야 김없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맥주 감사절은 마다 못해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금강에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다시 은혜 가운데 자랑해 주시고 직장도 또 몸도 이렇게 나이 많지만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소홀한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다하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두간 가정 식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몰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죄악의 허성을 탈출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 문 때문에 무겁게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지를 불어서 생명과 사망을 뒀다고 하여 싸우니 저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요새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믿음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 봉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드리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